우리가 너희들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하는 거는 자네 모친하고 야 애비하고 옛날에 과거 때문인기라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과거라뇨? 한때나마 살을 섞고 사는 사람들끼리 사돈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? 할머니.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? 승희 아버지하고 자네 어머니하고 옛날에 억수로 서로 깊은 관계였는기라. 뭐라고요? 지금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? 너가 어머니 고향이 문경일께다. 어렸을 때 염색공장 했을 끼고. 전에와 자네 만복당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들었다 아이가. 우리 매형 훈방부 선생을 돌아가시게 맹 건 친일파 말이다. 그 양반이 자네 외조부다. 제발요. 이제 두 분 그만하세요. 자, 너희들을 와 이래 반대했는지 알았어. 이 박검사, 우리 승희 엄마 있고 좋은 여자 만나가 행복하게 살거라. 그럴 리 없습니다. 그럴 리가. 믿을 수 없습니다. 정 못 믿겠으면 집에 가갖고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면 된다 아이가. 용달차 타라. 버스가 안 타고 뭐하노? 승희야, 가자. 응? 검사님, 괜찮으세요? 검사님. 집에 들어가. 아니, 방에 안 계시고 와 나 계십니까? 예, 승희가 여적지 안 들어왔구만. 아니, 승희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얘. 예. 어메, 질보. 엄마. 아니, 그거 어찌 되는가? 아니, 가시마. 배우고 도대체 어디까지 간겨고. 설마 그 박검사하고 그 어디로 그 주름장 친 것은 아니겠지야? 맞다, 자. 아, 그나저나 그 바람 쐬러 나간 성님은 어찌 여적지 안 들어온지야? 아니,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십니까? 예, 저 아까 근동 오빠 차 타고 나갔는데. 어머, 오는구만. 큰누나. 승기야, 니 왜 이리 늦게 왔노? 아니, 근데 승희꺼랑 지금 같이 들어오시는 겁니까? 뭐야? 아, 근데 다들 표정이 어째 이렇디야? 그 백화점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여라? 애비하고 애미, 내 좀 보자. 승희도 들어온나? 예? 아니, 박 검사한테 명주 얘기를 했다고 예. 아이고. 그도 또 난리 났구만은. 아니, 어머니 뭔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까? 안 그러면 야들 뛰어놀 방도가 없는데 그럼 왜 안 오? 아, 그래도 그렇지. 멀쩡한 남의 집 망가뜨릴 일 있습니까? 응? 아니, 지금 애비니 내캉 애미 보는 앞에서 최명주 가 걱정을 하는 기가? 승인이 아까 박검사랑 어딜 갈락 했던 기고? 택시 잡아타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라 했던 기가? 죄송합니다.